이번 시간에는 스파이더맨 슈트의 거미줄 패턴 디자인을 모두 제거해 보겠습니다. 사용할 툴은 스팟 힐링 브러쉬로 정말 간단하고 쉽습니다. 스팟 힐링 브러쉬는 브러쉬로 칠을 한 주변 영역을 분석하고 그 주변의 디테일을 자연스럽게 혼합해 줍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미지에 불필요한 요소를 빠르게 제거해주는 아주 유용한 툴인 것이죠.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팟 힐링 브러쉬를 선택하고 그 상단에 옵션 바를 확인하는데 슈트의 질감이 마치 돌기가 솟아있는 일종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옵션은 컨텐트 어웨어 옵션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브러쉬의 크기는 Alt를 누르고 마우스를 우클릭한 뒤 왼쪽으로 이동하면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커지게 됩니다. 이를 활용해서 브러쉬 사이즈를 자유자재로 조절해가며 작업해주면 되겠습니다. 작업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거하고자 하는 거미줄 패턴을 클릭 또는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또는 시작 지점을 클릭하고 끝나는 지점에서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해주면 한 번에 직선을 그려서 그 영역을 제거해주기도 합니다. 클릭과 드래그가 반복되는 매우 단순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럼 작업 과정을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슈트 전체를 감싸고 있던 거미줄 패턴을 스팟 힐링 브러쉬를 이용해서 빠르게 제거해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